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예, 차장님, 저 이제 프로그래머가 필요 없어지는 세상이 슬슬 시작되는 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문과생들의 시대가 그렇죠. 지금까지는 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인송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보니까 이송이나 네. 공송이네요. 문제는 이제 그런 프로그래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면 줄어들면 프로그래머 아닌 사람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 일자리가 사라진 프로그래머 중에는 내가 방송도 굉장히 잘하는데 코딩을 더 잘하는 바람에 프로그래머를 그냥 하고 있었는데 그냥 코딩 배운 김에 하던 사람이 방송도 안 되겠다 하는... 그냥 방송이나 해야 되겠다 나오시면 이제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어도 새로운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조종하는 네. 아니면 그런 그 코딩 그러니까 자연어와 프로그램 언어 사이에 번역을 해주는 거죠. 통역을 해주는 거죠. 해주는 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또 프로그래머가 생길 거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누구의 일자리든지 그 누구의 일자리든지 사라지면 그 아래는 다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분들 있었다는 그 일자리 얘기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신문에 이거 꼽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신문에 맞춰서 이거 꼽아가지고 인쇄하는 아, 그렇죠, 그런 맞아요. 분들이 엄청난 기술자였는데 한 방에 사라졌다. 그럼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서민들을 열심히 도와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자기 일자리를 잘 지키면 크게 다른 사람 돕는 일이고 서민들 돕는 일이고 제가 그래도 이 일자리 갖고 있으니까 지금 다른 일 안 하죠. 다른 일 하러 가면 또 이제 거기 가면 또 제가 그런 분들 일자리 위협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네. 오늘 시황 좀 정리 일단 먼저 해주세요. 네, 오늘 시장은 약간 흔들렸습니다. 장 초반에는 나쁘지 않게 출발했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나바로 무역정책 국장 뭐 이분이 약간 무역 협상이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파토 났다 그 말이죠. 네, 31포인트에서 플러스 31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6포인트로 그냥 한순간에 확 쏟아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아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올라오고 오늘 변동성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4포인트로 끝나서요. 코스피 지수는 2131포인트 코스닥은 1포인트 상승해서 753포인트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도 팔았고요.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528억, 기관이 281억, 아 2810억 순매도했고요. 개인만 3500억 순매수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외국인이 꽤 많이 팔았어요. 830억 팔았고요. 기관이 210억 팔면서 개인만 1000억 이상 순매수했고요. 오늘 지수는 상승했는데 상승 종목 수는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오르지 않는 기분 나쁜 시장이었고요. 그 말은 지수 중에 시가총액 큰 회사 몇 개만 올랐다는 뜻이네요. 언택트가 오늘 시장을 하드캐리했습니다. 셀트리온, 네이버 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셀트리온은 왜 언택트예요? 그걸 왜 언택트라고 이제 합니까? 그 백신이나 치료제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제 언택트 그러니까 코로나의 수혜를 받는다.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코로나 수혜주를 뭐, 그렇죠. 알겠어요. 언택트라는 게 꼭 규정되어 뭐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게 네.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말 편한 대로 그냥 묶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셀트리온은 오늘 급등했는데 램시마가 이탈리아에서 코로나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좀 읽어보니까 약간 웃기던데 램시마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데. 네. 이제 자가 면역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겁니다. 음흠. 그 사람은 자가 면역 치료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치료를 받았는데 코로나도 치료되더라. 아, 뭐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만 걸린 사람 대상으로 뭐 임상을 한 게 아니고 네. 예. 뭐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가 걸려서 중증 코로나 이제 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는데 램시마의 치료를 받고 나았다. 근데 그런 게 왜 기사화 되죠? 뭐 그러게요. 그럼 기자들한테 한번 물어봐. 참 이상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오늘 셀트리온이 아주 급등을 했고요. 지하철 타고 출근하던 코로나 환자 회복돼. 그러면 지하철 타는 게 코로나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런 식인데 그게 왜 근데 기사화되지 하는 그런데 뭐 이상함이 있어서 설마 어찌됐던 그런 것일까 간에 싶은 생각도 들고요. 램시마는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코로나, 코로나 관련된 관련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예. 뭐 그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정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임상 잘 되기를 네. 돼야 빨리 또 극복이 되니까요. 그런 그렇고요. 뉴스가 있었군요. 네. 예. 오늘 나바로 앞서 이제 잠시 말씀드렸는데 무역정책국장이 미국 폭스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무역 합의 이후에 바이러스가 퍼졌고 1단계 합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터닝포인트가 됐다. 그러면서 뭐 바이러스를 중국이 뭐 미국에 뿌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단계 합의는 이스 오버라는 네. 표현을 했습니다. 끝났다. 그 얘기가 알려지자마자 시장은 우르르 그러니까 미국 선물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 1%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견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진화에 나서면서 다시 지수가 올라왔거든요. 모르겠어요. 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게 뭐 퍼뜨리려면 퍼뜨릴 수는 있죠. 가서 저쪽으로 빨리 미국으로 가서 돌아다니세요. 그럼 퍼질 테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퍼지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완전히 철벽 통제를 하지 않는 한 뭐 굳이 퍼뜨리려고 하지 않아도 그럼 전 세계에 지금 막 여기저기 퍼져 있는 걸 다 누가 퍼뜨렸나요? 왜 이런 생각 그런 거를 싸우죠? 이야기를 안 하고 비행기를 띄웠다라는 거죠. 미국 가는 비행기 이게 우한에서 먼저 이제 발생하고 나서 아, 바로 그런 게 있으면 막았어야지 비행기를 막았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선거 이제 사진 유세 사진이 나오면서 네. 유세 사진이 텅텅 비었다. 아 제가 이름이 어려워서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가 텅텅 비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충격을 받았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국을 아. 강하게 압박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등락은 좀 있었고요. 네. 오늘 국내 지표로는 5월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발 소비 확대로 코로나 생산자 물가가 코로나 발병한 이후부터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2월부터 4월까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보합권까지 전월 대비 이제 보합 0%까지 네. 올라왔다. 2020년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보합세 0%를 기록을 했고요. 이유는 농림수산품 중심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농축수산물은 난리거든요. 사과가 42% 올랐고요. 배추가 33%, 고구마가 30%, 돼지고기가 17% 급등했습니다.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그게 저 한참 잘할 때 좀 일손이 부족했던 모양이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소비가 많이 늘었다. 한국은행에서는 네. 이제 재난지원금 받으면서 아, 소비가 거. 많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생산 가격이 좀 높아졌다. 예. 생산자 물가에 영향이 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반대로는 제트유가 마이너스 41%, 벙커시유가 17% 마이너스, 예. 부탄가스가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면서 공산품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조금 우리가 제조업 기반이지 않습니까? 제조업 기반에서 좀 안 좋은 뉴스도 있었고요. 네. 다행스럽게 서비스업은 0.1% 상승했는데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 4월에 최악이었다. 5월에는 0.1% 가장 타격을 입은 게 이제 여행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런데 서비스업 생산자 물가는 0.1% 상승했다라고 네.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구리 가격도 요즘 오르고 있어요? 구리? 이게 중요한데요. 이제 구리의 별명이 닥터 쿠퍼라고 이제 경기와 함께 움직인다라고 해요. 산업에 굉장히 많이 쓰이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지겠네? 이제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찝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이유가 공급의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칠레, 페루, 콩고가 전체 이제 전광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공급 차질이 우리도 이제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 뭐 현대차 근데 셧다운 하고 그랬잖아요. 저 금광이 아니다. 참 구리광에서 광 캐내는 게 잘 안 되는 네. 모양이군요. 그래서 실어 나르는 게 안 되거나. 네. 그래서 공급이 좀 어려워지고 있고요. 예. 반대로 수요는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중국이 중국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프라 투자에 20조 위안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인프라 투자는 대부분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전기선 깔고 뭐 도로 깔고 이런 데 구리가 많이 이제 쓰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트한 수급 기반으로 전기동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좀 뭐 선행지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드릴게요.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들은 쭉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얼마나 다시 재확산 안 되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그렇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겠습니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